거기는 2차 아이고. 또 항암 치료해야 되고, 예. 거기서 이제 진단서에는 예. 기간이 안써 있고, 이제 그 저기 예. 이걸로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남바 사는 사람인데 예. 사정이 생겨서 예. 이걸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 되풀어야 되는데, 등록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끝났어요. 6개월 지나야 판다며. 그렇죠. 나이 상관없이. 예, 옛날에는 만 60세 이상이면 팔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바뀌어서 없어졌고, 병원 진단서 6개월 이상. 진단서 받아온 게 개월술 안써 있고, 예. 지금 그 폐암 진단 나왔는데요. 아이고야, 언제 그래서 받으셨어요? 요번에 아이고, 예. 요거 지금 진행 과정에서 제가 병원 진료를 받았었는데, 네네네, 아, 최종적으로 5월 28일 날 예.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이 떨어져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왔어요. 거기는 2차 아이고, 또 항암 치료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진단서에는 기간이 안써 있고, 이제 그 저기 예. 이걸로 가능할지. 근데 그 담당 공무원들은 기간을 보더라고요. 그래요. 걔네 서류상만 보니까 그 기간을 운송업을 할수 없고, 그 다음에 뭐,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어야. 예, 6개월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그래요. 해보시고, 제가 구비 서류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예,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고, 네. 그거 첨부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차는 어떻게, 차하고 같이 파시는 거예요? 아니면 넘버만 아니, 보시는 차는 이제 넘버만 넘기고. 거예요? 차는 자가용으로 돌리시고요.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구비 서류 보내드릴게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